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랜만에 아이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데요.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7살 딸내미가 엄마 이쪽이에요 하는데 안 믿었죠. 매일 유치원을 가는 7살보다 가끔 가는 40살 저를 믿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길을 헤매고 나서야 딸아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서 주린이, 부동산은 불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 중에 자주 쓰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인생을 몇 년 안 살았다고 해서 초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닌데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이를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반성을 좀 했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생생 인터뷰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1년 넘게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 수 줄이고 또 살아내는 것만으로 벅차서 사실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고민할 여유도 없는데요. 이럴 때 지식인들의 지혜와 통찰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포노사피엔스로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던져준 분이죠.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 오늘 이야기 나눌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한 시간 인터뷰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만 뵙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텐데, 네. 호노사피엔스로 정말 변화되는 세상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신 교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문명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래서 왜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바뀌는 그런 극적인, 또 굉장히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은 이 변화되는 세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관찰하고 계시고 그 관찰한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교수님에게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엄청납니까? 그렇죠. 저도 주로 이제 제가 했던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 일이었는데, 네. 그 근간이 사실은 이제 전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 버렸죠. 방식도 그럼 바뀌어야 되고, 그렇네요. 컨텐츠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엄청난 변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네. 이 변화되는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사건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교수님이 최근에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건 어떤 겁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큰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문명으로 옮겨갔죠. 그 전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2019년 썼던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네. 이게 편리해서 갔어요. 아, 이게 편리하고 좋구나. 그런 경험에 의존해서 진화의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 진화를 일으키는 더 강력한 게 생겼죠. 생존의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야, 내가 디지털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감염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구나. 심지어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지만 서구에서는 락다운,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네. 그럼 이제 그거 쓸 줄 모르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인류 전체 문명이 사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디지털 문명으로 강제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가장 큰또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리해서가, 룰도 다 네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리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포노사피엔스들은 훨씬 이 상황에 더잘 적응하고 더 편했겠네요. 그렇죠. 이미 많은 데이터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들은 전혀 뭐별 불편 없이 늘 하던 대로 음식도 시켜 먹고 뭐 필요한 상품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그랬는데 반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네 했던 50대, 60대 또 70대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에서의 소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책, 이 포노사피엔스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열매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자, 그럼 원론적인 얘기로 좀 다시 시작을 해보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이걸 마치 신체 일부처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인류가 바뀐 거죠. 야, 이걸 쓰니까 되게 좋더라. 그럼 이걸 잘 써야겠네. 그러면서 그들이 구축하기 시작한 게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디지털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이제 8개가 포노 사피엔스들만을 대상으로 소비자는 거기야 이렇게 정의한 기업이 차지하죠. 1위 애플은 뭐 스마트폰의 창조 기업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2위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이 포노 사피엔스들의 쇼핑몰이죠. 또 3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새 윈도우즈 외에 애쇼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들어보셨죠? 이게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으로 근무하고 온라인으로 생활하고 업무도 다 온라인으로 해. 이거의 표준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아주 빛을 받겠네요. 와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솟은 겁니다. 또 구글, 페이스북.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이 뛰어넘었는데요. 뭐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낸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죠. 대상은 오로지 폰을 든 인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포노사피엔스 100쇄 찍으신 날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때는 코로나19 전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업들의 변화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결론은 이들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이익을 본 승자가 됐다. 뭐 그건 너무 당연한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 변화를 설명해 주시죠. 이 기업들에 대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외에 제조업인 테슬라가 세계 5위로, 맞아요. 6위로까지 뛰어올랐거든요. 난리가 났죠, 테슬라가. 테슬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2 애플, 움직이는 아이폰, 뭐 이렇게 그 테슬라의 자동차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차를 만드는 기술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거기에 차 안에서의 뭐어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무슨 이런 소프트웨어적이고 스마트폰을 쥔 인류가 굉장히 쉽게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대리점도 없어요. 맞아요. 앱으로 모바일로만 결제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포노사피엔스들이 너무 좋아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점점 더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엄청나게 주가 폭등했고요.
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애플하고 차를 만들겠다니까 막 주가 폭등하고. 맞습니다. 이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제조부터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서비스하는 만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까지 전부 다 완전히 새로운 이 생태계. 말하자면 지구의 주인이 이 디지털 문명을 잘 즐기는 포노 사피엔스 세대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쉽게는 MZ세대라고 부르죠. 밀레니얼 네네. 그리고 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세대들이 이 문명의 가장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소상공인들까지 야 나도 이제 온라인 샵을 해야겠다. 사실 어렵잖아요. 요새 그럼요. 하루 1,000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폐점을 하고 있고 뭐 영업도 금지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온라인 쇼핑은 급등하지만 오프라인은 점점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개인이 또는 회사가 미래를 준비한 방향을 정말 대전환을 할 때가 됐다. 대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서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장르였다면 지금은 네. 제조업까지도 덮어버린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바꿔놓는 네. 작업이 코로나19 때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룰이 바뀌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지배적인 룰이 바뀐 걸 극명하게 보여준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BTS예요. 아하, BTS요. 예. 네, 보통은 이제 알파고가 상징이라는데 알파고는 사실 기술적인 상징이지만 시장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일어났다는 걸 보여준 건 BTS죠. 왜 네.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과거에는 자본이 또 방송사가 이런 소위 말하는 잘 갖춰진 시스템 권력이 모든 걸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려면 굉장히 돈 많은 기획사 그리고 방송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어야 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BTS 같은 경우 보면 빅히트가 돈도 없었고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방송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SNS에서 나 방탄TV 할 거야. 그때 유튜브로 엄청난 팬들이 생기더니 세계 1등이 됐단 말이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과 방송이 가수를 만든다. 이 룰이 깨지고 팬덤, 사실은 아미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네. 아미와 SNS, 새로운 방송이 아닌 새로운 자발적인 팬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공간에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나왔다. 아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야 은행 보고 투자 좀 하세요. 자본 하시는 분한테 투자 좀 하세요. 자본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 좀 내보내주세요. 근데 방송도 안 내보내죠. 그 아이디어는 글쎄 별로예요. 그럼 모르겠다. 유튜브 가서 막 방송을 해요. 이 상품 어떠세요? 그래서 하시는 분 제가 잘해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꼭 써봐야 해. 자기들이 막 퍼뜨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해외 수출까지 되고 세계 1등 상품이 되더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BTS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얘기는 그 권력의 축도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또 콘텐츠 산업에서 보여준 게 놀라운 기록을 세운 베이비 샤크죠. 아기 상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78억 뷰. 세계 유튜브 사상 역사상 1위에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네네. 이게 디즈니가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면. 네. 아니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 강국이 일본이잖아요. 네. 그런 자본과 과거의 권력이 있던 데가 아니라 스마트 스터디라는 우리의 조그만 벤처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준 거는 바로 소비자들이 너무 좋더라 하면서 퍼트린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신 그 체인지 나인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포노사피엔스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 설명을 네. 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잘 적응해서 이익을 본 기업과 이익을 본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 만약 네.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렇게 체질 개선이나 변신을 하지 못하면 네. 코로나19가 아예 회생 불가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우리가 누구냐? 어? 우리가 최고의 브랜드야.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TV 광고를 하면 얼마인지 팔 수 있어. 또 우리는 기술 세계 최초로 이런 기술을 했어요. 그럼 다 성공할 수 있어. 과거에는 그게 제조업의 메이저 트렌드였죠. 그죠? 네. 일본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네,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룰이 팬덤 경제거든요. 고객들이 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세계 최초니까 니네가 써. 아하. 예.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기업 내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 변화한 소비시장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도태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마인드인 기업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LG 스마트폰 사업 실패를 분석한 교수님의 시선이 저는 참 새로웠거든요. 나 아, 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도요. 왜 샤인폰, 초콜릿폰 그래서 핸드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었었고요. 네. 그다음 스마트폰 발생 초기에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의뢰를 했더니 스마트폰은 금방 갈 거니까 그냥 하던 거에 집중해. 이러다가 사실은 늦게 진입한 게 결정적으로 제일 힘들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LG전자가 만들어냈던 것들을 보면 폼팩터,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 뭔가 기능을 부여하고 뭐 폰을 어떻게 뭐 돌려요, 뭐를 새롭게 음향을 뭐 새롭게 뭘 만들어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뭔가 야 이번에 뉴스에 딱 내보내면 신나는 거 그런 거 없어? 신기한 거 가져와봐. 네. 여기에 집중했었죠. 아. 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한번 되게 실패했던 게 왜 안드로이드가 계속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업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그럼 폰 회사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될 시기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등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시대에 나왔던 폰들은 전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내 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다음에 선택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팬덤이 축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팬덤은 상관없고 우리가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또 광고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이미지로 광고를 하는 거 팬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광고로 막 이렇게 해서 팬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경험이 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걔네는 정말 되게 정성을 다해서 뭘 잘해주더라. 이런 것들, 이 좋은 경험이 팬덤을 만드는 건데 사실 그게 기업의 이 평가 지표나 전략적 방향의 지표로 남아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장하거나 심지어는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가 알고 싶은 기업들은 우리 교수님의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가 좀 기업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 코로나 네. 시대에 우리 개인은 좀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할까? 제가 교수님 책에서 이 회복 탄력성 코드 6이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코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한 영역이에요. 네. 실패한 사람이 그 좌절하지 않고 잘 일어나더라. 그러면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을까?
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걸 세 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째가 자기조절 능력. 나는 마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고 냉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해야 돼. 보통은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디지털로의 전환이 안 된 데들이 힘들어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단골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했어. 아유, 디지털로 간다는데 우린 괜찮아.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기업도 딱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이거 나는 컴퓨터니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 근데 막 뭐 회의도 줌으로 한다 그러고 뭐로 한다 그러고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대인 관계력이 좋은 사람이 좋대요. 대인 관계력 좋으시죠? 네, 아주 좋죠. 온라인은 어떠세요? 온라인이요? 지금 저랑 노는 사람들은 일단 다 오프라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니요, 그 맞죠. 그게 원래 좋은 관계. 근데 못 만나시죠? 못 만나죠. 그럼 기프티콘 이런 건 좀 쏴보셨어요? 아, 그 정도는 하죠, 교수님. 좋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인생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SNS는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리고,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런데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가 좋게 하려면 SNS라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중독자입니다, SNS.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독이 돼서 하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나는 인생에 남겨서 SNS를 안 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을 거야. 근데 공감과 소통은 눈높이를 낮추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담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참 어렵죠. 어렵네요. 실패해서 자빠져 있는데 야 이거 감사까지 하라 해. 하느님께서 뭐 이런 기회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디지털 문명. 야 유튜버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야 온라인으로 포장 판매해가지고 얼마나 돈 되겠어. 안 배우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고 뭔가 이 무시하려고 했던 것들한테 이제 배울 기회를 이 거의 인류한테 공통적으로 줬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코로나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는 데의 시작은 결국 그렇죠. 내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문명의 표준을 내 마음속부터 바꾸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쉽습니다. 원래 모시고 한 시간 인터뷰 저희가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낮아지면요. 다시 한번 모시고 더 못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봉 교수였습니다.